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3D 프린터,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? 3D 프린터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옷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이 옷들을 선보이는 패션쇼까지 열렸습니다. 이혜리 기자입니다. 경쾌한 음악에 맞춰 멋진 포즈를 취하는 모델들. 모델의 몸짓에 따라 하얀 원피스가 찰랑거립니다. 여느 패션쇼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모델들이 입은 옷은 모두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. 이색적인 패션쇼가 가능했던 건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특수 3D 프린터 덕분입니다. 높이만 5m에 가까운 대형 프린터로 큰 규모 덕에 옷 한 벌을 너끈히 출력해냅니다. 대개 규모가 큰 3D 프린터는 출력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연구팀은 특수한 프린터 헤드와 정교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해 오차를 반으로 줄였습니다. 부드러운 성질을 지닌 플라스틱을 재료로 써 실제 옷감과 같은 느낌도 살렸습니다. 아주 좀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또 휘어지고요. 다양한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. 연구팀은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3D 프린터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. 추가 연구가 끝나면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활용 의상까지 등장할 전망입니다.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리사이클해서 분쇄해서 새로 옷을 만들거나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활용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3D 프린터로 옷 한 벌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8시간. 나만의 개성을 살린 옷을 눈앞에서 직접 만들어 입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.